어제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저녁에 중국집을 먹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얼굴 이렇게 달덩이처럼 부었어요. 좀 부은 것 같지 않나요? 조금 아니에요?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엄마도 잘생겼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아 잘생겨지고 싶다. 여성보다는 주로 남자분들한테 더 많이 나오는 질환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장마철까지 되면 습기가 엄청 또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럴 때 어떤 게 잘 자라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바로 곰팡이에요. 이 곰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어루러기는 곰팡이 감염증이에요. 어루러기는 이런 시즌에 더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어루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루러기는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감염 질환이죠. 말라세지아 퍼퍼라는 곰팡이균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러한 균은 사람에게만 기생하는 곰팡이균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온몸에 성가시게 약간 피부에 보면은 동글동글한 그 핑크색 반점처럼 나타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하얗게 좀 비늘 같은 하얀 각질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질환이에요. 이런 거는 여름철 특히 그 장마철에 습도가 높은 시즌에 피부에 보면 내 몸에 뭔가 얼룩덜룩한 반점인데 뭔가 붉은색은 아니고 약간 희끄무리한 각질 같은 게 일어나는 반점들이 쫙 생겼다 이러면 어루러기를 의심을 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남녀 모두 생길 수 있지만 보통 이런 분들은 그 활동이 왕성한 20, 30대 주로 남자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병원에 찾아오게 되면 어루러기다 라고 진단을 내리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증상은 생각보다 뭐 가렵거나 따갑거나 하는 증상은 없어요. 샤워하고 봤는데 내 몸에 반점이 있네? 근데 이게 어두운 점은 아니고 약간 핑크색? 갈색? 느낌의 약간 밝은색 반점인데 살살 긁으면은 각질이 일어나는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고 이게 뭐지? 해서 피부과를 찾아오게 되면 이건 어루러기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이거 진짜 어루러기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동영상 그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온 거 무좀편 아시죠? 거기 나오는 그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어루러기를 진단을 하게 되죠. 이 어루러기를 진단을 할 때 곰팡이를 직접적으로 딱 보게 되면 이게 묘사가 되게 이상한데 그 말라세지아 균이 스파게티와 미트볼 양상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되게 밥맛 없어요. 이러한 어루러기의 경우는 뿌리를 뽑기 힘들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맨날 그 매년 여름철만 되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항상 그 여름철에 재발이 된다 그래서 병원을 찾게 돼요. 병에 뿌리를 뽑아주는 거를 저는 목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료가 빠르긴 하지만 재발이 잦다라는 이러한 성가신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어루러기에 걸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땀을 흘리시더라도 깨끗하게 씻고 항상 뽀송뽀송하게 피부를 유지를 해주시고 꼭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살이 찌고 비만한 사람들이 어루러기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런 게 살과 살이 접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루러기가 있으면서 비만하신 분들은 체중 감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루러기는 증상도 없고 그래서 겨울철에 되면 또 뭔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달고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어요. 어루러기는 곰팡이 감염증인데 곰팡이 감염증은 남들한테 옮겨줄 수가 있어요. 옆 사람한테 쓱쓱쓱쓱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그 사람한테 옮겨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감염 질환이에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남을 위해서라도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가치료는 진짜 할 수가 없어요. 곰팡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자가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 온도를 낮춰줘야 되고 피부에 습도를 되게 낮춰줘야 되고 땀도 많이 안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기는 되게 쉽지는 않고, 설사 이런 게 잘 된다 하더라도 곰팡이의 씨까지는 방멸을 시켜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에 특정한 그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재발을 100% 할 수밖에 없어요. 자가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루러기랑 백반증이 좀 비슷하다는... 아 그쵸. 어루러기랑 백반증이 되게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백반증과 어루러기의 차이점은 백반증은 완전히 하얗게 싹 바뀌어요. 경계도 확 명확한데 어루러기의 경우는 아예 흰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살색 같기도 하고 조금 밝은색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양상으로 관찰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루러기로 관찰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드등이라고 있어요. 네모난 이거 파란빛 나는 그 우드등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쫙
보게 되면 백반증은 새하얗게 나오고 어루럭의 경우는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로 관찰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고 어루럭의 경우는 긁어서 하는 곰팡이 검사를 살살살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미트볼 스파게티처럼 보이는 양상이 보여요. 저 이거 학교 학생 때 미트볼은 스파게티 양상이라고 보고 한동안 이거 저 못 먹었어요. 치료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병변이 몇 군데 없는 경우에는 무좀약을 일주일 정도 발라주면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병변이 너무 많이 산재가 돼 있는 경우에는 저는 먹는 약을 1일 정도 처방을 해드려요. 그렇게 되면 거의 깨끗하게 싹 없어질 수가 있죠. 어루러기가 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에도 약을 어느 정도 발라주고 먹어주는 것이 나중에 재발을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꼭 찾아주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어루러기 그리고 이제는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러한 그 꿉꿉한 환경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